왜 이러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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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GVT 전문의학 발성 보컬 트레이너 은주쌤입니다. 오늘은 저번 영상에 이어 고음 뿌시기 2탄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입천장 호흡 포인트 가로 열고 혀의 포지션에 대해 집중 탐구했었죠. 다음으로 부셔볼 내용은 과연 무엇일까요? 두근 두근 바로 상하 벌리기 가로 열고 상하 좌우 벌리기입니다. 아무리 혀의 포지션을 잘 잡고 후두를 열심히 하향시킨다고 한들 입을 상하 좌우로 잘 벌리지 못한다면 다 저번 영상에서 배웠던 입천장 호흡 포인트에서 오늘 함께할 상하 벌리기까지 추가되면요 성대 접촉에 필요한 인상갑상근, 갑상피혈근, 측근상피혈근, 피혈관근까지 잘 활용하게 되어 성대와 공명의 변화가 더욱 극대화된다는 사실. 그럼 상하 벌리기 지금 당장 파헤쳐 볼게요. 상하 벌리기에는 아래턱 상하 벌리기, 위아래턱 상하 벌리기, 위턱 상하 벌리기가 있습니다. 아래턱 상하 벌리기는 저음, 흉성, 위아래 상하 벌리기에는 중고음, 다른 말로 미들 보이스, 믹스 보이스라고도 하죠. 마지막으로 위턱 상하 벌리기는 고음 두성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음역이 높아질수록 아래턱보다 위턱 비율이 점점 높아져야 한다. 바로 이것이 성구 전환, 파사지요 라고 합니다. 쌤, 그럼 이거 턱 뭐 어떻게 벌려요? 네, 궁금해하실 제자님들을 위해 은주쌤이 이렇게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각각 쉽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제일 먼저 은주쌤이 아래턱 상하 벌리기를 할 땐 바로 내가 성악가 파바로티다 라고 생각하며 흉내내 봅니다. 실제로도 낮은 음역대인 베이스 파트의 성악가 분들은 아래턱 상하 벌리기를 집중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사진이나 영상을 보며 따라하는 것도 매우 도움이 됩니다. 또 위아래 상하 벌리기는 물고기 뻐끔뻐끔을 떠올리면 쉬운데요. 실제로 위아래턱 상하 벌리기와 아래턱 상하 벌리기를 훈련할 때 뻐끔뻐끔 하면서 아, 에, 이, 어, 으, 으 를 발음하여 연습하면 매우 매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제자님들의 고음 뿌시기에 중요한 위턱 상하 벌리기. 위턱 상하 벌리기는 얼굴 근육을 사용하여 이마, 눈썹, 광대를 올리고 연구개를 올려준다는 느낌을 줘야 하는데요. 느낌을 잘 모르시겠다고요? 은주쌤이 쉽게 알려드릴게요. 만약 길을 가다가 누군가 뒤에서 머리채를 잡았다는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왜 이러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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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제 표정과 높은 음역대의 비명 보고 들으셨나요? 은주쌤이 말한 위턱 상하 벌리기와 흡사하지 않았나요? 비명을 지을 때 얼굴 근육과 입천장이 저절로 세팅되어 있었어요. 제자님들, 은주쌤처럼 한번 따라해보시고 느낌을 익혀보는 것 추천드릴게요. 단, 자주 하면 탈모가 올 수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자, 이렇게 알려드린 아래턱, 위아래턱, 위턱 상하 벌리기들이 노래에서 과연 어떻게 사용되는지 팬덤싱어 오스틴 킴님의 노래를 가져와 봤습니다. 상하 벌리기와 얼굴 근육이 어떻게 바뀌는지 노래와 사진을 비교하며 집중해서 봐주세요. 위턱 상하 벌리기에 집중해보세요. 이번엔 아래턱 상하 벌리기에 집중해보세요. 와, 남녀
음역대를 혼자서 해내다니요. 정말 대단합니다. 오스틴 킴님의 상아 벌리기가 세세하게 달라지는 것 제사님들은 느끼셨을 거예요. 자, 이렇게 저번 영상에서 배웠던 입천장 호흡 포인트부터 오늘 배웠던 상아 벌리기까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제사님들께 알려드렸습니다. 이로써 제사님들은 성대 접촉 테크닉과 공명 공간의 컨트롤이 더 업그레이드 되는 방법을 아신 거예요. 오늘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아마 영상으로만 모두 이해하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그럴 땐 언제든 성은 보컬로 찾아와 주세요. 은주쌤 말고도 성은 보컬에는 최고의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니까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찾아와 주시면 함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가시기 전에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성은 보컬의 해피바이러스 은주쌤이었습니다. 안녕.